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풍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비전으로 시민 우선 행정, 시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원정호 백사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장단 협의회 황인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김윤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사노인의 송정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표창장 신영백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민이 주인인 이천 실현을 위해 힘써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정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이천시장 엄태준. 내용은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또 한참 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저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 그 이 자리에 또 귀한 시간 내셔서 자리 함께 해주신 시도위원님들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연성석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백사에서 이제 나고 자라서 동생으로 또 형으로 그리고 조카로 아들로 이렇게 항상 주변에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 주셔서 지난 4년간 눈치 깜짝할 새에 흘렀는데요. 그렇게 잘 무탈하게 의원 역할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백선명 기관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을 너그럽게 채워주시는 과정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또 그대로 그래도 보이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털어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백선명민 이천시민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서학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좀 부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 만나서 민원도, 이런 얘기도 많이 해보고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이 또 지금 현실적으로 돌이켜보면 이게 또 까마득한 얘기처럼 들려요. 너무 좀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 국지도 우리 백사는 70%이 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그것은 이천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가나 도에서 하다 보니 좀 그게 지연이 되고,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시장님께서 그 국지도 70%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우리 중앙정부의 많은 건의와 시간이 나실 때마다 많이 그 이제 국토관리청이죠. 많이 가셔서 아마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또 백사가 또 다른 또 도시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이 도로가 개설이 되다 보면 또 이 물류창고라는 게 또 지금 많이 백사에 또 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도 되고 많이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반단체장님들께서 우리 백사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저 또한 열심히, 예, 지원하고, 예,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의원 이규하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이 만물이 소생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또 이렇게 여러 희망으로 소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또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또 힘을 내게 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라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갖기를 바라겠고 더 나아가서는 백사가 잠재력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한솔 아파트 앞에 임대 아파트 일반 분양 합쳐서 한 2천여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백사는 정말 또 면 단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리라 보고 또 이제 도로가 연결이 되고 또한 또 GTX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환상의 또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이 백사임을 밝힙니다. 하여튼 그동안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또 사랑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잠재력들을 또 개발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차없이 건의해 주시길 바라고 항상 주민과 민관이죠. 합동해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천시의 김혜중 시장입니다. 여러모로 4년의 임기 동안 우리 104명과 함께하면서 부족함도 많았고 그리고 아쉬움도 많았고 그리고 여러모로 또 열정적이게 열심히 뛰었던 부분들도 많지만 그리고 전반적이게 그 해보고 싶었던 백사의 어떤 수건적인 부분들의 좀 많은 과제들 그리고 또 백사 면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경험하면서 정말 좋은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 오늘 이 자리는 또 우리 엄태준 시장님이 직접 백사면까지 오셔서 그 직접 기관단체장님들과 우리 백사면의 수건 과제적인 부분을 소통하는 간담회인 자리인 만큼 그 원하셨던 부분에서의 민원들이나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원활히 소통이 잘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 백사면 발전에 있어서 열심히 뛰는 청년의 역할 잊지 않고 노력하는 시연으로 그리고 더 청년 발전으로 이천시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아까 비록 짧은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지만 저와 함께 2018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날 줄은 몰랐는데 예, 이제 민선 7기가 다 마무리되고 또 새롭게 민선 8기를 준비를 해야 하는 이제 선거를 두 달 남짓 남겨놓고 보니까 예, 시간이 너무 빠르고 정말 그때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부여했던 그 사명들, 책임들 이거를 충실하게 잘 이행했는지 생각해보면 반성도 많이 되고요. 예, 그리고 아직 비록 뭐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남은 기간 끝까지 그 책임을 좀 다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의 시간도 되겠습니다. 정말이지 예, 실제 행정을 해보면서 이론으로 배웠던 그런 것들이 현실과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배웠습니다. 그건 마치 제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도 가서 2년 동안 그 실무를 배우고 막상 현실사회에 나와서 예,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서 그 의뢰인이 실생활에서 겪는 법률적인 그 고민들을 예,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제가 들었을 때 제가 배운 것 중에서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하고 피고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 책 속에서 제가 눈으로 읽었던 것 중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그런 배움의 길이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시장 역할을 하면서 제가 책으로 읽었던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통해서 책으로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 현실 행정에서는
아, 이렇게 이러한 의미로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고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시장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소중한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선 공교롭게도 이제 이렇게 민선 7기 시장으로서 아마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그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에 사실 마음에 조금 짠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나 다음 주가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코로나가 확진자가 제일 많은 그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제 데이터가 어제 발표됐는데 굉장히 많았죠. 60만 명이 넘었고요. 어제 데이터를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그래도 거기서부터 좀 떨어졌습니다. 40만 명대. 그러니 뭐 다음 주를 지내봐야 알겠지만 정점이 거기서부터 꺾여서 다음 주가 하강 국면을 이렇게 그린다면 아마도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60만 명대가 최고의 피크가 그렇게 이해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인구수를 따져보면 그래도 모든 것들이 하강 국면에 들어선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서 마침내 이제 코로나로부터 이제는 다 벗어났다 하는 시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상반기 정도면 이렇게 마무리 시키고 그리고 미뤄뒀던 우리 그 축제도 가을에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우리 백사의 축제는 산수유 꽃축제인데 꽃피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꽃피는 시기를 연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백사 산수유 꽃축제야 내년에 할 수 있더라도 다른 축제들이 있으니까 가을에는 코로나가 정말 끝나고 마음껏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마음들이 다 같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뭐 한 두 달 남짓 남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대통령 선거가 또 끝났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마음은 이 정치나 행정이나 선거가 다 우리 시민들이 낸 피와 같은 세금으로 치러지는 거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오죽하면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표현을 저 사람 참 정치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좋은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낙제점이라는 거거든요. 또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는 또 그건 역시 후하지가 않습니다. 행정 불신이라 그래서 사실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경험으로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 4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 정말 차분하게 일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시민들의 기대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 피와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세금을 쓰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결국은 애를 쓰고 노력은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과 정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냐. 이 세금을 낸 의미를 무시하십니까? 정말 선택할 수만 있다면 세금 내기 싫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는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치 불신과 행정 불신 이 부분을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해내지 못하면
예, 정말 안감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들 노력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그렇게 원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 그러면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예, 일하는 틈틈이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했는데 그 결론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에 동의를 해주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또 시민사회와 우리 그 공직사회가 서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또 조례로 제도화시켜서 그것을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이천시만큼은 하루하루 한 해 두 해 정치 불신, 행정 불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치나 행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로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시민들은 생활하는 터전이 내 집이 있는 마을이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이 사업장인 거나 직장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과 내 집과 마을과 그 지역, 그것이 백사면이 될 수도 있고 이천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가정과 마을과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만이 결국은 시민들이 낸 그 세금을 잘 써서 그 지역에 이롭고 마을에 이롭고 또 시민 개인에게 이로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겠죠. 마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시민들이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아프고 얼마나 가려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금을 쓴다고 해본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세금을 쓰는 그 권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세금을 쓰는 그 권한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장님들, 그 다음에 이통장님들. 사실 읍면동장님들이나 이통장님들은 권한이 거의 없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금을 쓰는 권한이 가장 큰 지위에 있는 그분들이 마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시민들의 가려움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물어봅니다. 한 가정에, 한 마을에 주민들이 어디가 불편하고 마을이 어디가 잘 안 돼서 그거가 해결되면 참 좋겠다 하는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을 주민이고 마을 주민의 대표인 이장 통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 마을의 수건 사업들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드린다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돈을 잘 쓰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살아올 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생기면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고 마을이 가졌던, 이 통장님들이 가졌던 그러한 권한들, 그리고 마을은 또 협동체계를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가져가서 공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 이 통장님들보다 대통령이, 도지사가, 시장이 그 마을에 대해서 돈을 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결국은 이 마을의 수건 사업들, 또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다 얼마만큼 써야 될지에 대해서
그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예, 이 통장님들하고 읍면 동장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개입하지 않고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법으로는 다들 돼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기껏 해봐야 시장이 개입하지 않고 그 위원들을 임명해내고 그렇게 해서 된 그 심의위원들이 그 예산 짜고 할 때 그것만 좀 이렇게 거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직 과정이고 이제 시작인데 읍면 동별로 15억 원의 예산을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을 했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쓰라고 개입하지 않겠다는 읍면 동장님이 그 지역의 다치장님들 또 이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비록 그 예산액이 크지 않아서 아직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15억 원이 만약 150억 원이다 이렇게 되면 한 마을에 돌아가는 금액들이 예산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번 보세요. 마을의 이사님들이 제가 그동안 이제 막 14개 읍면동 이런 행사들을 가면 서로 마이크 잡으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 오랜만에 왔으니까 우리 마을의 소원 사업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좀 저기 하겠다는 겁니다. 들어보면 어떤 거예요? 다 도로 가는 거예요. 도로.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 그 도로를 가는데 3억이 든다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마을 도로에. 그러면 그 3억을 마을에 들여서 이 통장님들이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마을에서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좋은지 한번 결정하세요. 그러면 도로 가는데 안 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왜 도로 가는데 저기에 그 돈을 예산을 달라고 하냐 하면 이 자리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 작물을 어떤 걸 농사 지을까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농사가 다 끝나서 수확을 할 때 그 물건을 팔아줄 사람, 유통업자가 사가지고 가겠냐? 그리고 비싸게 사가지고 가겠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사갈 것 같으면 농사를 누가 줘요, 이거를. 그렇죠? 그런데 마을에 시장이 온다니까 시장한테 왜 도로를 깔아달라고 그러냐면 이게 그럴듯? 그걸 들어줄 사람이 시장이 듣기에 그럴듯하고 그렇게 해서 그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정말 필요하고 한 거는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그런 거가 아닐 거예요. 정말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도로를 얼마나 걸리는데 그 시간이 그죠? 그리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운전을 하시지도 못하는데 그게 어르신들한테 왜 필요하겠어요? 오히려 당장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돈들이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쓰여지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그 마을의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같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나은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권한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한테 제일 많고 도지사한테 그 다음 많고 시장한테 그 다음 많고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동의를 하시면 앞으로 우리 이천이라는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가려면 어떤 걸 요청하고 어떤 것을 제도화시켜 내야 되냐 하면 주민참여 예산과 같은 그런 것들 거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라고 시장한테 압박을 가하고 예, 시의원들한테도 압박을 가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15억 원이 아니라 한 150억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놓으면 우리 이천 지역에서 이 마을의 숙제들이 얼마나 멋지게 해결이 되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시장을 뽑아 놓는들 주민참여 예산 150억 원을
말을 해서 제도화 시켜놓은 것보다 마을을 위해서 그 시장이 일을 잘해주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 하나를 반짝 잘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도로 하나 뚫어놨다고 우리의 삶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큰 건물 지었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행정이 우리가 421개 마을인데 그 어느 마을도 소외되지 않고 공정하게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제도화되어져 있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시장 잘 뽑는 일보다 대통령 잘 뽑는 일보다 우리 삶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그런 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장이 누군지에 따라서 예, 우리 삶이 달라지니까 어떻게든 내 삶하고 아, 좀 내 삶을 좀 나아지게 할 사람을 막 찾으려고 하고 찾아서 찍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튼튼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관계없이 내 삶은 지켜지니까 그래야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행정하는 사람도 진짜지 어떤 사건 하나 발생했다고 그 사건 하나를 원인을 찾고 원인 규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시민들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정치하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들은요 사건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사건 하나를 볼 때 그것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사회 현상으로 이해되어져야 아 그것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도대체 뭔데 어떠한 좋은 결과를 낳고 어떻게 나쁜 결과를 냈는지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예, 시민들의 삶을 경우에 따라서는 악조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회복시켜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말로만 우리는 말로써 못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는 이 우주천지를 수만 개를 만들 수도 있는 게 말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하나하나의 그 사안사안들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고 그 흐름을 읽어낼 수 있고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권한을 가져본들 좋은 쪽으로 그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정말이지 그렇게 시장 하나를 잘 뽑는 것보다 대통령 하나를 잘 뽑는 것보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예, 만들어내는 거 이거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선거를 할 때도 그런 모습을 한번 잘 보시면서 예,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내 삶을 지켜줄지 그냥 좋은 그 화려한 행정을 이야기하고 거창한 행정을 얘기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가 화창한 이런 프로젝트 이런 거로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그 가렵고 답답하고 한 것들을 그거하고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그거를 해결할 수 그것을 주목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예 그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이 우리 이천의 저기를 저기 하더라도 우리 이천 시민들의 삶은 잘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018년도 7월 1일, 예, 정확하게는 6월 13일 날 선거를 통해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그래도 아직은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예,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예, 여러분들 정말 부족한 게 많은데도 예, 채찍질하기보다는 또 성원해 주시고 박수 보내주셔서 그 많은 고비들을 그래도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서부터 경사일리까지 도로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고, 또 요즘에 신대리에 거기 뭐 물류창고라든지 뭐 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큰 대형 트럭이 너무 많이 다니고 있고, 차가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지점이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싸움이면 비일비재하고, 이거를 좀 빨리 해 주셨으면 감사했고, 또 한 가정에 그 도시가스 그 배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오페스라는 그런 게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일부는 나가고 있으나 위엔 마을과 우리 이리 마을을 다시 한번 합쳐서 그 중포동 메인으로 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려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살펴보겠습니다. 예. 새마을 이루어졌잖아요. 창고 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에서 하는 일이 적은 일은 아니에요. 뭐 경로 장치든 산지 축제든 또 긴장이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창고가 너무 열악하고 노화돼서 음식해서 드리는 것도 진짜 마음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저희가 열심히 하지만 바닥에다 놓고 씻어야 되고. 이걸 좀 환경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해서, 그러면 이거를 뭐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반찬공사가 또 여기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취약계층 한 천여명에게 반찬공사를 하거든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엌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건의드리게 됐습니다. 네. 네. 아, 다 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변장님이 네. 한참 전에 그 말씀을 주셔서 지금 그 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올해 내로 좀 다 마무리를 짓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산수유 축제장의 그 송만리에서 축제장까지 오는 인도는 공사가 되는데요. 그 축제장에서 경사의 쪽으로 가는 그 인도 설치해 줬으면 해서 고통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축제장에, 봄에 피는 꽃하고, 가을에 그 열매면 빨간 산수유를 그 제목으로 해서 조형물을 하나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저 사진도 기념 촬영도 할 수 있는 포토존도 좀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오셔서 기념 촬영을 하고 가시게끔 그런 걸 좀 설치했으면 합니다. 예. 연장님, 다 말씀 다 나눴던 거죠, 이게? 그래서 저기 그 인도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 뭐 신속집행 문제가 있어서, 예, 일차 추경하고, 하반기 추경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도 설치하는 것도 다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조형물 부분도 이제 우리 연장님하고 다 상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백화점 노민회장 성종입니다. 네. 네, 백화점은 그 시내권과 거리가 있고, 예, 지금 대중구 목욕탕이 지금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예, 공공 그 목욕탕을 설치해서 복지 차원에서 그 설치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그 식당의 옮겨둥이 그 동지역은 뭐 시내권이니까, 예, 크게 걱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면 지역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설성이나 율면 여기는 또 있어요. 있고, 그래서 없는 지역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좀 설치할 그 계획을 전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면장님이 우리 백사면 지역부터 제일 먼저 또 신청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백사면에 뭐 다 아시겠지만 물류창고가 상당히 지금 우리가 볼 땐 난립하는 정도의 도시가스를 원해도 돈을 주어도 수요가 없으면 도시가스에서 설치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 후보 보면 그 수영장으로 가는 셔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불편 사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행을 조음진의 한설까지 오나봐요. 양평에서 출발을 해서 이포를 경유해서 이천타비를 통해서 안성하는 시외버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 물류창고는 예 사실 다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뭐냐면 아까도 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421개 마을을 다 방문하면 다 도로가라던데. 그 도로가 예산도 많이 들지만 도로를 깔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도로가 넓어지면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지만 예 이렇게 공장이나 물류창고는 이 법에 맞춰서 오는 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은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물류창고가 피해가 너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법에 맞춰서 오더라도 지금은 뭐 우리 변호사님 요청도 있었지만 법에 맞춰서 오더라도 소송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막아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그런데 법을 집행하고 제대로 법에 따라서 오면은 그것을 더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을 그만큼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사정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지금 뭐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피해도 크지만 앞으로 또 이루어질 그 것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걸 좀 다 듣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시민들 편에 주민들 편에 서서 경기도에서 인허가가 나가더라도 이천시 입장을 그렇게 올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가스가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코원 에너지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우리는 해준다 그러면 일정한 예산을 예,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 코원 에너지에서 사업권이 안 나오면 옛날적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도시가스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저 산골에도 이 마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를 다 한다고 했을 때 돈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도시가스는 생활 필수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기초 에너지잖아요. 생활하는데 기름을 쓸 거냐, 도시가스를 쓸 거냐, 뭐 다른 태양열을 쓸 거냐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도심지에 사는 사람하고 우리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차이를 보면 농촌 지역의 소득이 도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70% 정도밖에 안 돼요. 소득이. 그런데 이 기초 에너지는 도시는 돈 소득이 많은데도 기초에너지가 값이 싼, 비용이 싼 도시가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죠? 농촌에는 소득이 작은데도도, 네, 그거보다 비싼 걸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보도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평균 소득이 낮은 농촌 지역에 어떻게 기초에너지가 비싼 걸 쓰게 하느냐? 그거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도시가스를 다 공급해달라. 결국은 그 세금을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시민들,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돈을 쓰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쓴다 그러면 과연 도시가스를 설치할까? 그 돈 같으면 아마 다른 걸 할 거예요. 핵심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다만, 공정한 행정과 관련해서는 예, 도시가스는 농촌 지역에서 그러한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소득이 적은데 저 소득만 도심지에는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고 여기를 안 주냐? 그 차액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우리한테 정책을 말하면서 저기 해라. 모든 것들을 다 도시가스로 하면 지금 어떻게 붙었습니까? 마을마다 경쟁이 붙어가지고, 예, 어떻게든 저기 하려고 하지만, 1년에 그 몇 개가 돼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도 저기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하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그렇게 접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좀, 예, 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좀, 저기 해야 돼요. 그런데, 예, 다들 도시가스를 다 해달라고 하니까, 예, 그거는, 예,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수영장 셔틀은 현관까지 이제 연장 운행, 예, 그 부분은 저기 하고, 포럼하고 한번 바로 저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서 오는 그 버스 노선은, 아, 운수 사업자하고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게 시내 버스도 아니잖아요. 여러 지역을 다니는 거라, 협상을 해보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버스 노선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참 굉장히 그 지금 이 현 시대가 버스는 대중교통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점점 버스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논리를 따지면 버스 운송 사업자가 버스를 줄이겠죠? 안 줄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적자가 나는 것만큼 우리가 시에서 돈을 대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시각이라면 여러분들 마을에 많은 버스는 아니지만 버스 들어오는데 어때요? 다 텅텅 비고 가죠. 텅텅 비는 것만큼 우리가 세금으로 메워줘요. 사실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시내 버스나 이 버스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텅텅 비어서 이용도 안 하는 그 버스를 다니게 하고 거기 적자 보전을 해주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골 마을에는 그 면 단위로 해서 전체 마을이 협의가 되어지는 희망택시로 다 하겠다. 그럼 버스를 없애고 희망택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따로 물론 횟수를 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네, 오히려 타고 싶을 때 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버스가 아니라 택시인 것만 타는 거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구 우리 그 이천시 같은 경우는 이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저희가 굉장히 좀 열악해, 점점 더 열악해지니까 예산 점점 많이 넣어도 더 열악해지고 있으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좀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운수사업자가 하는 그 부분들을 다 회수해가지고 공영으로 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으로 하고요. 그런데 시골 마을까지 들어가는 거는 가급적이면 다 이제 행복택시로 그렇게 바꿔내고 면 지역에서 이천을 오고 가는 간선 그냥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버스들 그리고 면에서는 그 셔틀버스로 이렇게 운행하는 거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 용역을 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중가에서는 한번 그 편의성을 생각해서 바꾸려고 하다가 큰 민원이 공작해서 다시 철회한 게 있어요.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큰 그림을 보고 가면 한 2, 3년 정도 보고 가면 나중에 멋진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민들께서는 지금 당장 어떤 변화에 의해서 불편하면요. 말고, 이거, 요만한 불편은 감수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저기도 시에서도 어떻게 하려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시내 버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이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0억 원 이상은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에서 다니는 버스, 시내 버스만큼은 100% 공영 버스로 할 거고요. 저한테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타지도 않는 버스들은 과감하게 예. 그 행복 택시로 다 좀 돌려서 운행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백산 연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기획감사단장님께서 그 이천시 업무 계획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100살 진행되는 사업이 53건에 1,137억 원이나 되네요. 제가 사실은 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좀 챙겨서
그 우리 단체장님이나 이장님한테 가끔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좀 많아가지고 좀 놀라긴 했는데 늘 이렇게 백세에 이렇게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맡기지 않으시는 엄태준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성수석 부위원님, 이재시 의원님, 김일중 위원님, 사업군 위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장님들께서 늘 백사를 위해서 이렇게 공을 실천하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그 시에서 그 추진하는 사업을 설명을 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백사에서 주로 일어나는 저희 백사의 올해 업무 계획에 대해서 그냥 그 단체장님하고 이장님한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장님한테도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체장님들 참석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은 그 이장님하고 이제 단체장님들이 건의하신 올해 사업은 지금 차차 잘 진행되고 있고요. 문제 없도록 제가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사에 주민들에게 모여서 또 얘기도 좀 하고 또 학부모나 우리 이장님들 마을 회의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피해신 분들이 이렇게 회의하고 또 이렇게 좀 수담수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요. 우리 백사 사랑관 2층에 그 백사 사랑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이용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좀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시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백사 사랑방 운영은 저희 주민자치에서 주관해서 저희 관이 아니라 주민들 주관을 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셔서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산수의 축제가 좀 취소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차 관리하고 방역 근무에 좀 집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또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지역사회부장님 제가 다시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2월에는 사업 계획도 좀 만들고 지금 이제 실행을 좀 하고 있는데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또 저희가 미처 보살피지 못하는 이웃들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지역사회부장님한테 알려주시면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월인데요. 벌써 내년도 예산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장님 회의 때도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을 단위의 그 예산은 기존 그 체계대로 잘 이렇게 반영이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백사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조금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체장님들도 참여하셨으니까 마을 말고 백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좀 고민해 주셔서 단톡방에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관에서 그 업무 계획이나 사업을 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욕구나 의견이 좀 반영되는 게 좀 소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랑 주민들이 함께 백사 면민들 대상으로 해서 한 4, 500명 정도 그 주민들의 욕구가 뭔지, 필요한 게 뭔지, 불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신 단체장님, 이장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의견 또 문제점 이거를 저희가 사업화하고 이렇게 연도별 단계별 해서 한 5개는 계획을 좀 세워서 이게 확정이 되면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저희 5개년 계획도 잘 챙겨주실 거죠, 시장님?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온 얘기인데, 물류창고는 사실, 이해가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는 현장에서 제가 이제 몸으로 느낀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류창고가 진행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업자가 해당되는 동네 이장님들한테 동네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뭐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승낙을 받으시고, 이게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허가가 사실 나가면, 나가는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땅을 파고 건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은 그 이제 물류창고의 문제점을 저도 인식을 했고, 또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작년부터 그 인허가부서로 8개 인허가부서 지시를 내셔가지고 지금 종합 대책 그다음에 대응 방안 이걸 좀 수립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 물류창고에 대한 회의에 가서 백사병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동네 차원에서는 찬성을 했고요. 사실 백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모전리 쪽에 있는 물류창고도 이장님들은 좀 찬성하는 조금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회의를 통해서 사실 이렇게 비밀 투표에서 결정을 했는데 100% 반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백사병민들의 의견을 고스란히 반영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 시장님도 그 제가 알아보니까 그쪽 해당되는 곳에 이제 지시를 해서 그에 백사병민의 의견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좀 미흡할 수 있지만 우리 백사병민들이 좀 안심하게 좀 살 수 있도록 시장님도 잘 챙겨가시고 있고요. 저도 잘 챙겨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늘 이제 생활하시다가 좀 불편한 현상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늘 시장님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글쎄 다른 의면도 모르겠는데 제가 백사면에 관련된 일을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면 뭐 빠르게는 이틀 이제 또 한 보름 정도 되면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이고요. 여러분들 호응해서 잘 또 구성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의견을 또 시장님한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늘 열심히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장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이 되시나? 저는 아까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물류창고 관련해서 오늘 있었던 것만 크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월에 가면 장평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 장평 122 이장님과 주민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물류창고 왜 그 허가 안 했냐? 탄원서 막 주민들 탄원서 통과하다 가져왔어요. 네. 네. 저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또 있던 본사가 하나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부분이 사실 그것도 있잖아요.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분들 보면은 평상시에 얼마나 또 가깝게 저기 하고 또 주민들 그 저기 동의를 다 받아줬어요. 여러분들이 시작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어느 거가 가장 지혜로운 건지 고민해야 되는 사이거든요. 그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동안 이렇게 제안 주신 거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 주신 거 또 오늘 미처 또 제안 주지 못하신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해서 주시면 제가 책임 갖고 있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